순쌤 여기 어디죠? 여기 남도 달밤 야시장이잖아요. 네, 여기가 광주광역시의 여기 대인시장. 그렇죠, 대인시장. 큰 사람 네네. 먹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맞습니다. 간지러운데? 네,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애기를 다 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귀여운 게 어떤 그림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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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언제 뵙고 안 뵀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네. 겨울 새 신랑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년쯤 뵙지 않았어요. 아, 신랑 된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깨알 어필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 아,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 것 같은데? 승주쌤 지금 네. 가면이 헐크 가면 좀 굉장히 귀여운 걸로 좀 오늘 했는데 네. 엄청 귀여워. 아, 오늘 지금 여기 정말 행사 분위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사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대인시장을 베리어프리로 만들려고 해서 아 시장을? 네. 시장 자체가 대부분 휠체어나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승준쌤이나 원준쌤 같이 쭉 봐주시면 저희가 이걸 계속적으로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보고자. 아,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두 분을 초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면 되는 건가요? 냉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광주잖아요. 그쵸. 광주의 대인시장의 맛이 궁금해요. 그러면 원주쌤은 네. 맛을 보시고 네네. 저는 여기 접근성을 냉정하게 한번 오늘 그러면 한번 덕분에 구경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호떡에 점자 붙어있고 막 그런 거죠? 아네 아. 시장 안으로 건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예, 시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여기 뭐예요? 여기는 여기 시장 안에 있는 한평 갤러리라는 곳이거든요. 갤러리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네. 그림을 그린 곳들 저희가 전시를 하는 곳들인데 아. 저희가 이번에 베리어프리 야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일반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작가분들의 아. 그림도 전시를 하고 자 이제 경사로 올라섰습니다. 순서 여기 보면 계란 후라이, 달걀 후라이도 스마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달걀 노른자에 웃고 있는 표정이 있고요. 그리고 케첩이라는 제목으로 그 우리 감자튀김 있죠? 감튀. 네. 감튀에다가 스마일 표시처럼 해놨네요. 케첩으로? 네, 케첩으로. 우와! 승유쌤, 네. 여기 백반집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와, 오전 11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반짝하는데 아, 여기 텔레비에 나왔던 분이다. 저기 알아요, 저거. 승유쌤, 이제는 우리 이제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맛? 네? 무슨 맛이요? 대인시장의 맛. 아 진짜 맛? 육전 먹으러 왔습니다. 위로 이렇게 두껍게 부친 게 육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얇게 부쳤어요. 얇게? 자 우리 다음 먹거리를 한번 또 네. 뭘 먹어야 옥수수, 되나? 옥수수 냄새도 막 나고 맞아요. 옥수수 그죠? 튀김 승쌤 여기에서 조개구이도 하고 있고요. 조개구이요? 광주에서? 여기 뭐야? 여기는 완전 수족관인데요? 여기는 게 튀김. 게 있잖아요, 바닷게. 네. 게 튀김. 그리고 전. 전들. 전 있잖아요, 막 그. 심청전? 아, 기운이 쭉 빠지. 제가 늘 도전하는 홍어. 네, 홍어 보쌈 있네요, 승준쌤. 홍어 보쌈이 삼합이죠, 뭐. 난 저게 무섭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 못 먹는다면 좀 약간 창피한데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홍어 드셔보셨어요? 홍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죠. 여기 좀 단계가 좀 센가요? 여기는 단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최고 단계로 해주세요. 아 아니요 말도 안 돼. 기본 삼합 2만원짜리 하나 드시면은 김치가 서비스로 나갑니다. 우와 대박. 요즘에 배추값이 완전 금값인데 전라도 특유의 이 양념의 푸짐함 드셔보시죠. 삼합으로 한번 도전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육전입니다. 근데 진짜 씹을 게 없네. 부드러워요. 약간 우삼겹처럼 얇게 느껴지거든요? 전 육전은 엄청 두꺼운 것만 먹어봤는데 김치하고 꿀맛이네 이게 조합이.
그 다음은 한번 삼합을 한번 홍어를, 저는 그냥 삼합 말고 홍어를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진짜 약해요. 저는 많이 찍어주세요. 많이. 저는 저는 난이도가 자 여러분 저도 홍어 삼합에 도전합니다. 제가 그 늘 도전만 했는데 오늘 먹고 뱉을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우와. 엄청 크게 보내셔야 돼요. 오케이. 아. 아유. 과연 이게 홍어가 이현주 쌤 뱃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홍어가 될 건가? 깔끔하죠? 먹을 수 있어요. 전라도 광주는 이 정도의 서비스가 이렇게 한 상을 시키면 두 상이 나오는 클래스 전라도 클래스입니다. 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게 나오는 게. 여기 홍어 있었는데 고기가 못 드는데 두 분 오셨다고 특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와. 역사적인 날이네. 제가 홍어를 먹었습니다. 좀 더 센 걸로 다시 주문할까요? 아니요. 선생님 여기 삼합이에요. 아. 잠깐만요. 홍어 삼합, 선생님. 아. 엄청 크게, 아. 크게 벌리세요. 크게? 예. 네. 와. 김치가 예술이네. 김치가 진짜. 광주에도 대표님 백화점도 많고 한데 왜 하필이면 전통시장 배리어플 이런 거 어려운 걸 하세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의 접근성 때문에 되게 오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아까 보셨겠지만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간이 충분히 돼서 뭔가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머님, 아버님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와보니까 이건 백화점에서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이 시장 갬성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누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줘.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천원짜리 백반이 어딨어. 이현주 쌤 장애를 입어서 그동안 홍어 못 먹었는데 한 3개 한 번에 어떠세요? 오늘 3개 안 먹이게 안 먹이면 네. 안 끝날 것 같네요. 도전 두 개만 하시죠. 두 개 콜. 오케이 남자답게 홍어 두 개 뭐 자, 원유생 홍어 들어갑니다. 홍어 냄새. 아, 향기로워. 우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꼭 삼켜주세요. 이 배리어를 삼키는 마음으로. 진짜 맛있죠? 아, 표정, 와, 진짜 달콤한 표정. 네. 웃어주세요.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웃어주세요. 아. 잘한다. 아, 코, 내 코. 하나 더. 이건 저희가 오늘 개인 시장에서 셀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셀러로서 받는 수익금들은 그 여행 취약계층 분들 여행 보내드리는 걸로 다 쓰고 있어서 그걸 오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오늘 좀 피곤했는데 피로가 풀리네요. 조심히 가세요. 네. 자주 볼게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기억할게요. 진짜로 응원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채워.